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엄청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되게 좁아졌거든요. 네. 방이. 근데 지금 토끼니 집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지금 구민이 와봐. 구민이를 맡기면서 토끼님, 저희가 토끼님 숙소에 몰래 사는 겁니다. 그 영화 기생충 영화 보면 거기 몰래 살지 부잣집에 가서 몰래 네, 들키지 거기에서 않는 거기에서 들키지 않고 사는 거. 근데 구민이가 해줘야 돼. 우리는 구민이만 데려다주고 나가는 척할 거거든? 신발을 딱 하나 껴가지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 알겠어? 진짜야? 응. 구민이가 문을 살짝 열어놔, 알았지? 지금 열심히 아, 열심히 열심? 이걸 좀 꽂아줄게. 한번 해보자. 아, 우리 한번 내가 아빠 연습해볼게. 아, 구민이 좀 잘 봐주세요. 네, 구민이 가자. 안녕. 좋았어. 잘하는데? 아마 안 걸리고 얼마나 안 걸리고 살 수 있을지. 지금 다시 부잣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보시죠. 여기다. 오. 어? 문 열려 있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구미 좀 맡기려고. 네? 일단 뇌물 좀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뇌물. 아까 카톡 드렸다시피 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모두 나라는 이유로 놀고 싶다. 같이 계시는 거 아니고 놓고. 아니 저희까지 있으면 민폐죠. 아니 같이 계셔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양심이 있지. 조금 있다가 저희 잠시 일 좀 하고 올게요. 죄송하지만 구미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한 시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한 시간. 아 네 저희 파일도 좀 정리해야 돼가지고. 구미 알지? 알지? 빠빠이. 빠빠이. 들어가세요. 가세요. 같이 올라가서 놀자. 아, 일단 놀고 있다가 그러면 놀다가 가야겠다. 국민이 왔는데 우리 좀 촬영을 해야 돼. 너희 잠깐만 와봐. 너희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 뭐야? 너희 집에 몰래 마리아 삼촌과 내가 살 거거든? 응.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키고 도와줘야 돼? 네. 구미도 연기 잘할 수 있어? 나가는 척 하면서 들어올 거니까 너 울지 말고 알겠어? 아까 너 잘하기로 놓고 울더라? 어? 모른 척 해야지 연기 잘할 수 있지? 마련님 가시죠. 네. 국민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국민이가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국민이. 자 안녕히 가세요.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자. 마련이를 첫 분으로. 아 진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늘 국민이랑 이렇게 봤어. 이 층에 한번 올라가볼게. 아 진짜. 오. 뭐야 지금 이거 찍는 거야?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부터 일단 무서워서 시켜서 먹자. 왜 그래? 엄마 안 받았잖아. 구민이 가자.
스파이를 숨겨놓은 게 좀 낫네요. 방에 있지, 우리 방에. 아니, 어디 숨어 있긴. 엄마 방에 있지. 국민아, 우리 잘하자. 알았지? 아니, 국민이가 저 어디 숨어 있냐고, 진짜.
아, 요즘 마음 편히 먹어야지. 아, 진짜 좋네. 아, 여러분, 이게 뭐야, 조명. 이 공짜 음식들 좋네. 글라스 사오는 거 아니야, 저기. 사오는 거 아니야. 아, 카톡 하나 보내줘야겠네, 제가. 야, 잠깐만. 엄마! 야, 나 집에 갔다. 안 돼. 아, 잠깐만. 저 산책 나왔어, 산책. 그러니까 지금 짰죠? 짜가지고 나 몰래카메라 한 거지. 아, 산책 나왔어, 산책. 신발 없으세요. 피자 조각이랑 치킨은 또 뭐죠? 아,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누가 그랬지? 일단은 아, 먼저 저부터 마무리를 할게요. 건거. 건거. 아, 부잣집에 살아, 부잣집에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너무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그 싸우는 소리가 네. 궁금하다가 토끼기네 채널 가서 아니 봤어요. 잠깐만 일로 와봐. 오해를 받고 있다가 말이 안 돼. 들어갑시다. 이번에 국민이가 한번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사줄게. 아, 사줄 거야? 그러면 국민이 용돈으로 사줘. 국민 지갑 어딨어? 아까 있었잖아 계속. 밑에도 없는데 여기 봐봐요. 이유 보였죠. 뭐라고? 이유 보였죠.